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리스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혀가 하는 일, 주로 하는 게 바로 말하는 일이죠. 혀는 말하는 데 가장 추적화되어 있죠. 또 하나가 맛을 보는 이겁니다. 맛. 혀가 없으면, 혀가 고장나면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맛을 보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씹을 때 혀는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치아만 있고 혀가 없다면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계속 흘릴 겁니다. 제대로 씹어지지가 않죠. 음식을 퍼 담아서 치아에다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삼키는 일입니다. 혀가 없으면 어떻게 삼킬까요? 이처럼 혀는 우리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일들을 아주 무리 없게 잘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자나깨나 혀조심을 해야 됩니다. 잠잘 때는 혀를 그냥 혀 자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잘 때 조심해야 되는 혀 세 가지 특징. 바로 크다. 어떻게 큰지 알 수 있냐면요. 이빨 자국이 혀 둘레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강보다, 내 치아 배열 상태보다 혀가 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또 하나는 긴 혀입니다. 이 혀가 정말 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혀끝도 다고. 또 하나는 두꺼운 혀입니다. 크고 길고 두꺼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어떤 고객님이 오셨냐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아내와 함께 오신 분입니다. 아내분이 아주 예쁜, 그러니까 연세가 한 70 정도 되셨어요. 뭐 대부분은 정신이 멀쩡하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가끔씩 치매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혀가 이렇게 길고 크고 두꺼운 겁니다. 그리고 뭐 혀가 크고 뭐 길다고 해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말하는데 문제없고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잘 때 문제였어요. 잘 때 숨소리를 녹음해온 걸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런 숨소리를 내면서 숨을 쉬고 있었죠. 수면당검사를 해서 진단 그 결과지를 갖고 오셨는데 무호흡지수가 28, 1시간에 28, 전체 수면시간을 따지니까 한 300번 정도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잠깐이 아니고 벌써 20여 년을 그런 상태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을 자왔었다는 거죠. 그것이 치매까지도 이어지는 정말 정말 원치 않은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또 치매뿐만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 고혈압, 그 다음에 백내장, 또 그 심장도 안 좋고 무척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혀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해를 하시고 정말 안타까워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병이 악화되거나 진짜 환자가 되기 전에 내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양압기와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기도를 확보해줍니다. 바이오가드에 올리는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서 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효과가 좋아요. 그렇지만
혀가 특이하게 큰 사람이거나 혀에 힘이 없어서 턱을 당겨도 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해줘야겠죠. 바로 저희가 효과를 잘 보고 있는 이 SRT라고 하는 자는 동안에 혀가 뒤로 넘어가서 이 목구멍을 누르지 않게 버텨주는 이 기구가 또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혀가 넘어가서 목구멍을 눌러서 숨길이 막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만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